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 카페 잘난잘난 인도네시아의 카페지기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 공항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의 정식 명칭은 주안다 공항으로 제2의 도시라는 이름 만큼 두 개의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터미널은 주로 국내선 혹은 사우디로 가는 성주주의 항공편을 담당하고요. 2터미널은 주로 고지선 및 약간의 국내선 구간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중앙에 거대한 활주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1터미널, 남쪽에는 2터미널이 있는데 실제 거리상으로도 두 터미널이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1터미널, 2터미널을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터미널입니다. 국내선을 통해 1터미널에 도착하시면 터미널 소체 끝의 입구장 출구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자마자 택시 타는 곳과 함께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공항버스인 담리버스 타는 곳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 공항버스는 3개의 노선으로 운영하는데요. 버스 터미널로 바로 이동하시려면 뿌라바야 혹은 붕어라라시라고 적힌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배차 간격은 매시간 한 대씩 있고 비용은 25,000루피아입니다. 이외에 수라바야 메인 기차역인 수라바야 9분 기차역이나 수라바야 내 가장 큰 쇼핑몰인 뚜지왕 플라자로 가실 분들은 딴중 뿌라캥 버스를 타고 가시다 적당한 위치에서 세워달라고 하세요. 이 버스는 정해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버스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실 분들은 파란색 택시인 블루보드 택시나 혹은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택시 바우처 구입하는 곳에서 행선지를 말씀하시고 비용을 지불하신 후 해당 택시에 타시면 됩니다. 택시비의 경우 시내까지 보통 10에서 15만 루피아를 받는데요. 만약 고카나 그랩을 부르실 거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공항 자체적으로 온라인 택시가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랩이나 고카를 불어도 만약에 왔다가 일반 택시들에게 적발 시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그랩 비용과 일반 택시비 간의 비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외에 국내선이다 보니 유심 파는 부스나 별도의 환전소는 없습니다. 대신 중간중간 ATM 기기가 많아 출금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만약 EXK카드를 이용하여 BNI ATM에서 인출하신 분들은 터미널 동쪽 곳 들어가시면 EXK카드가 사용 가능한 BNI ATM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한가운데에는 이비스버드 호텔로 바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늦은 밤 공항에 도착해 다음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분들께 적당한 숙소입니다. 이외에 식사 장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공항 내에서 판매하는 이 지역 음식인 소또마두라를 드시거나 한국에는 없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A&W에서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라바야 터미널은 1, 2터미널 간 거리가 멀다 보니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 간판을 찾아 바로 아래편을 보시면 셔틀버스가 있고요.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매 15분 간격으로 운영하며 양 터미널 간 소요시간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2터미널입니다. 1터미널에 비해 2터미널은 훨씬 심플합니다. 공항 출입구가 하나여서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쭉 가면 출국장,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입국장입니다. 입국장에서 숨을 찾고 나오게 되면 출국 근처에 나온 손님들을 붙잡으려는 택시 예약 부스들을 지나게 됩니다. 2터미널도 1터미널처럼 그랩이나 고카는 이용할 수 없으니 대략 비용을 10에서 15만 루피에 맞춰 시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부스를 지나 출입구로 향하다 보면 심카드를 파는 부스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잘 터지는 텔콤셀 통신사의 6.5GB 대통령을 지닌 카드가 15만 루피아, 10GB짜리는 20만 루피아입니다. 심카드는 특별한 신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구입 후 사용 가능한데요. 심카드 비용이 약간 비싸긴 한데 번거롭게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비싸더라도 바로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데이터가 다 소진되면 다시 채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심카드를 사고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 횡단보도를 하나 지나서 공항버스인 담리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담리버스 정류장은 1, 2터미널에 있는 무료 셔틀버스의 정류장이기도 합니다. 공항버스는 1터미널 영상에서 언급한 곳과 행선지가 같으며 이곳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바로 근처의 파란색 블루보드 택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교통편 외에 다른 정보로는 수라바야에 도착해 현금이 필요할 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터미널 동쪽 끝, 서쪽 끝 양측에 ATM들이 있으니 거기서 현금을 인출하시면 되고요. EXK카드 소지자분들은 터미널 동쪽 끝에 ATM 기기들과 함께 BNI 전용 ATM이 있어 거기서 적은 수수료로 출금 가능합니다. 환전소의 경우 제 기억이 맞다면 수업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구역에 있긴 한데 입국장을 벗어나 청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청사 안에는 별도의 환전소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이외에 공항 내부에 스타벅스가 있어 음료 해결이 가능하고요. 건물을 나와 주차장 공간으로 가시면 KFC도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1터미널이 확정공사 중에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1터미널에서 국제선을 담당하고 2터미널은 국내선 위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라바야 공항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잘난잘난 인도네시아에 오시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